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벽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7편 74장 5절입니다. 태울줄을 읽어야 뿌리를 찾느니라. You must chant the Tailju mantra to find your roots. 태울줄을 읽어야 뿌리를 찾느니라. You must chant the Tailju mantra to find your roots. 가을은 모든 생명이 뿌리로 돌아가는 때입니다. 인간에게 자기 생명의 뿌리이며 근원은 부모와 조상입니다. 상제님께서는 태울줄을 읽으면 자기 조상인 뿌리를 찾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산불이 서울 면적의 7배 이상을 태우는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로 인해 초대형 산불이 앞으로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CNN 방송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불탄 면적은 약 4,350제곱킬로미터로 집계됐으며 텍사스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화재로 기록됐습니다. 산불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쓰러진 전신주가 불꽃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산간지대에는 치명적인 눈보라가 며칠째 몰아쳤습니다. 매머드 마운틴과 레이크 타호 등 캘리포니아 시에라 네바다 산에 이례적인 눈보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2월 29일부터 이미 일대 2만 4천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수만 가구가 정전된 가운데 주요 고속도로가 폐쇄됐고 국립공원도 문을 닫았습니다. 당국은 괴물과도 같은 눈폭풍이 캘리포니아를 강타할 것으로 예보하고 특히 해발고도 1,500m 이상 산간지역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국 서부에서 동부를 잇는 80번 고속도로의 경우 이미 160km 구간이 봉쇄된 가운데 눈보라 영향의 범위는 네바다주 접경 500km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텍사스 대형 산불에 이어 때늦은 겨울 폭풍까지 서부 산간지대를 덮쳐 인명피해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무장 갱단이 수도를 장악한 아이티에서 갱단이 교도소까지 습격해 범죄자 4,000명 대부분이 탈출했습니다. AFP 통신은 현지 비정부기구 관계자 등을 인용해 전날 밤 갱단들이 수도인 포르토 프랭스에 있는 국립교도소를 습격했다면서 3,800여 명으로 추정되는 재소자 가운데 현재 100명 정도만 남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은 국립교도소를 방문한 자사특파원이 10여 구의 시신을 확인했다면서 교도소는 문이 열려있는 상태였으며 안에 사람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현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이티에서는 지난 2010년 대지진이 일어나 30만 명이 숨지고 이재민 180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대재앙이 일어난 뒤 나라 경제가 무너졌고 지난 2021년 조브넬 모이즈 아이티 대통령이 사저에서 무장 괴한들의 습격으로 피살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모이즈 대통령 피살 사건을 담당하는 월터 볼테르 아이티 치안 판사는 지난달 관련 용의자 51명을 기소했는데 여기에는 대통령의 부인 마르티네 모이즈도 포함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바 있습니다. 최근 아이티는 갱단이 나라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만 갱단이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사람 그리고 납치한 사람이 1,100여 명에 이릅니다. 현재 아이티는 무장갱단 100여 개가 난립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이 도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정부 공안 당국과 맞서는 형국입니다. 특히 세력이 강한 9개 갱단은 G9으로 불리며 아리엘 앙리 현 총리의 사퇴를 요구할 정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마취제, 산소통, 인공호흡기 등 생존에 필요한 물품의 반입을 막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인도주의 단체와 각국 정부 관계자 20여 명의 말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내 구호품 반입과 관련해 자의적이고 모순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반입을 거부한 물품은 마취제와 마취기계, 산소통, 인공호흡기, 정수 시스템 등 생존과 직결된 품목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월 국제아동권리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 미국 지부 대표 잔티 소립토는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국경검문소를 찾았습니다. 그는 검문소에서 이스라엘 측이 반입을 거부한 물품에는 장난감과 침낭, 생리대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난감은 골판지 상자가 아닌 나무 상자에 들어있다며 반입을 금지했고 침낭은 지퍼가 있다는 이유로 생리대는 키트의 손톱깎이와 함께 담겨있다는 이유로 반입이 거부됐다고 소립토 대표는 전했습니다. 그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방해하기 위한 장벽이 있는 수준이라며 이는 처음 보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CNN은 가자지구 북부에서 발생한 구호 트럭 참사로 이스라엘의 구호품 반입 제한 문제가 더 부각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지난달 29일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서는 구호품을 실은 트럭에 몰려든 팔레스타인 주민 100여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한국입니다. 오늘은 척추 S라인을 유지하라는 제목으로 준비해보았어요.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렸듯 우리 몸의 뼈가 기둥 역할을 하는데 그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뼈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뼈가 바로 척추뼈이죠. 그래서 이 척추뼈들의 연결된 모양을 바로 버테브럴 컬럼, 우리말로 기둥주자를 써서 척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척추뼈들은 사이사이에 척추디스크, 즉 추간판이 있어서 위아래 뼈와 튼튼하게 결합되어 있는데요. 자동차나 자전거를 타보면 완충작용을 하는 서스펜션이 있습니다. 승차감을 편하게 해주는 이 장치가 없다면 도로를 달릴 때 각종 충격이 앉아있는 시트에 전부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척추 사이사이에 이 추간판이 없다면 움직일 때마다 체중 변화로 생긴 압력이 모두 뼈에 전달이 될 것입니다. 이 추간판은 바깥쪽에 강력한 지지인대인 섬유륜이 있고 안쪽에는 말랑말랑한 물과 같은 수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구조가 바로 우리 몸에서 자동차 서스펜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각 위아래 척추뼈의 관절면의 고정 기능과 추간판의 유연성 기능이 만나서 척추는 회전, 굴곡, 신전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척추뼈의 배열은 일직선의 배열이 아니라 곡선의 배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곡선의 배열은 점프했을 때나 운동했을 때 각 뼈에 부담이 덜 되게 곡선 배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좌측 옆에서 봤을 때 척추뼈는 두 번의 S라인이 있는데요. 척추는 목뼈인 경추가 7개는 전방으로, 가슴뼈인 흉추가 12개는 후방으로, 허리뼈인 요추는 다시 전방으로, 엉치뼈와 꼬리뼈는 다시 후방으로 두 번의 S라인이 있는 것이 건강한 상태입니다. 이 곡선을 굽을 만자를 써서 만곡이라고 합니다. 척추의 발생과 만곡도를 보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신생아 때까지는 C차 형태로 단일 만곡을 유지하면서 자랍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들고 기어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2차 만곡이 시작되는데요. 그로부터 몇 개월 지나지 않아 허리 부분의 요추도 서서히 앞쪽 방향으로 만곡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목과 허리 부분의 2차 만곡의 변화가 완료되면 이와 같이 목은 앞으로, 등은 뒤로, 허리는 다시 앞으로, 엉치는 약간 뒤로 두 번의 S라인의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이 S라인이 유지된다면 점프하다 착지했을 때는 물론이고 무거운 물건을 좀 들었다고 할지라도 척추 디스크의 완충작용을 보조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오히려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너무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분들은 일자거리가 되기 쉬운데요. 좌측 그림처럼 좌골을 바닥에 대고 바로 앉으면 허리 만곡도가 바른데요. 우측 그림처럼 천골을 바닥에 대고 앉기 때문에 일자거리가 되는 것이죠. 또한 쇼파에서 한쪽 팔걸이 쪽으로 몸을 기댄 채 바르지 않은 자세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척추가 옆으로 휘는 측만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또한
고개를 너무 숙이는 좋지 않은 자세로 스마트폰을 많이 본다면 거북목이 되거나 역시자형으로 목 디스크 질환에 걸리게 되고 경추와 요추의 만곡도가 줄어들거나 완전히 반대로 된 지 오랜 경과가 되면 뒤쪽으로의 압력이 증가하여 점점 디스크, 팽륜, 탈출, 파열 등의 과정을 겪게 되어 통증과 신경마비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한번 심해진 디스크 질환은 장기적으로는 퇴행을 유발시켜 척추 협착증이나 분리증, 강직증 등 다양한 2차적 질환으로 이행되기가 쉽기 때문에 병이 발생하면 빨리 치료해야 하며 아직 발생 전이거나 초기 상태라면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척추질환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붕어 운동입니다. 붕어 운동은 양 손을 꽉지를 낀 채 머리 뒤를 받친 채 누워서 배꼽을 기준으로 골반과 목을 좌우로 운동시키는 운동인데요. 붕어가 헤엄치는 것과 비슷해서 붕어 운동이라고 합니다. 붕어 운동을 자주 하면 척추 측만증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척추 심부 근육의 다혈근이나 회선근의 근육 강화에도 좋고 옆구리 군살을 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슈퍼맨 자세입니다. 엎드려서 만세 자세로 팔다리를 위아래로 뻗고 바닥에서 띄우는 자세인데요. 우리가 흔히 척추를 앞으로 구부리기는 해도 뒤로 힘을 줘서 펴는 경우가 드물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기 때문에 허리를 세우는 척추 기립근이 약해지기가 쉽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을 통해서 척추 기립근을 강화시킬 수 있고 척추의 만곡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엉덩이 걸음입니다. 다리를 자주 꼬거나 하다 보면 골반이 틀어진 분들이 많은데요. 양 다리를 편 채로 앞으로 쭉 뻗고 같은 팔과 다리를 힘껏 좌우로 내밀면서 엉덩이의 힘으로 좌우로 걷는 것입니다. 엉덩이의 힘으로 걷기 때문에 엉덩이 걸음인데요. 이렇게 앞으로 1m쯤 갔다가 뒤로 1m쯤 가는 연습을 집안에서 해보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틀어진 골반이 교정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운동법 세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위와 같은 운동을 해서 조금 개선된다고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의지입니다.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그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을 해서 회복되는 건 더디고 힘들지만 바른 마음이 흐트러져서 몸을 벽에 기대고 의지하게 되다 보면 몸이 틀어지고 기운이 막혀서 허리가 삐끗하게 되는 건 순간입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기대고 싶은 이유는 첫째, 피로 누적 때문이죠. 피로하니까 기대어 쉬고 싶고 자고 싶고 피로가 누적되면 어쩔 수 없으니 충분한 숙면을 취해서 피로를 풀고 나서 일을 해야 합니다. 둘째는 무조건 기대려는 나약한 습관입니다. 일체를 할 때 남에게 기대기 좋아하는 사람은 몸도 어딘가에 기대려고 합니다. 또한 반대로 몸을 자주 어딘가에 기대면 마음도 점점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증산도 도전 8편 27장을 보면 선천은 남에게 기대고 의지하는 바람에 망하나니 너희들은 하다 못해 방벽에도 기대지 말라. 이 말씀은 원래 남에게 의지하다 보면 보은줄에 걸려서 행동하기 어려움으로 의지하지 말고 주체적으로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방벽에도 기대지 말라는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바른 자세는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주체성이 강한 사람의 정신력에서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마루 문화, 방송 문화는 기댈 곳이 없어서 불편합니다. 과연 현대에 보편화되어 버린 의자 문화, 예전엔 의자를 만들 나무가 부족해서 방석에 앉았을까요? 의자의 의자는 한자로 의지할 의, 기댈 의자입니다. 어쩔 수 없는 환자분들이나 너무 피로하여 쉬고 싶을 때만 의자에 등을 기대어 쉬고 열심히 일할 때는 등을 너무 뒤로 의자에 기대지 않게. 특히 학교에 앉아 하루 종일 공부하고 계실
젊은 청소년 여러분들, 척추 건강을 위하여 항상 명심하고 실천하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만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는 뼈 건강의 필수 조건, 신장, 이 신장의 건강과 뼈 건강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극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테토가 형성됩니다. 테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충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충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충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충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윤려 소리, 옴과 훔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을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윤려 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아, 노래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화정영 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조화정영 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조화정영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임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훈치 태울 전사문구 국리지아도래 양미사파 훔치훔치 태울 전사문군 국립지하도래 운니 양미사파 훔치훔치 태울 전사문군 국립지하도래 운니 양미사파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지훈 지태울 전사운군 훈리지야 훈리합리사파 지훈 지태울 전사운 훈리지야 도래 훈리합리사파 지훈 지태울 전사운 훈리지야 도래 훈리합리사파 지훈 지태울 전사문
예,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 신선 수행을 하고 있는 김수임이라고 합니다. 30대 후반이었거든요. 우리가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없이 살다가 그 도시에서 살면서 솔직히 살아보려 하면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살아볼 거라고 악착같이 일을 하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로마치에서 병이 오는 거예요. 손가락 관절부터 이제 부으면서 주먹치기도 어려워지고 통증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이제 약국에서 이제 계속 약을 이제 사 먹고 한 개도 안 아플 때까지 약 먹어야지 하고 끈질기게 약을 먹고 통증이 없을 때까지 이제 약을 먹게 됐죠. 그러면 이제 통증이 없어지면 이제 약을 또 끊고 그러면 또 언제 약 먹었냐는 듯이 다시 붙는 거예요. 그 이제 뼈마디가 붙더라고요. 그렇지만 어느 날 또 이게 무릎 관절도 붙고 발목 관절도 붙고 이 손목 뼈마디라 하는 마디는 다 붙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참 심각하다 하는 걸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약국에 약을 먹어서는 도저히 이제 안 되겠고 어느 병원을 입원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입원을 하고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하니까 이제 주사 맞고 약 먹을 땐 통증은 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얼굴이 막 엄청 많이 붓더라고요. 이렇게 부스스 붓대요.
그래서 이제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게 이제 병원 신세 져 가지고는 이제 나을 수가 없겠다. 오히려 신약 계속 먹으면은 다른 데 무리가 올 수 있겠다. 이제 이런 감이 오더라고 저는. 그래서 이제 병원을 한 일주일 입원을 해가 있다가 이제 퇴원을 하고 그 이전에 같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할머니 한 분이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젊었으니까 세대 같은 그런 병은 저 뭐 어디 가면 이도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가서 쑥뜸을 뜨면은 나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그래 그게 맞겠다. 신약 먹는 것보다 그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퇴원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쑥을 뜨러 갔죠. 그럼 지금도 보면은 그 당시 쑥 뜬 이제 흔적이 있어요. 쑥 뜯다 하는 거기 증거가 흔적이 있는데 그 막 쑥을 뜨고도 이제 그 쑥 뜬 염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막 쑥 뜬 자리에 막 고름 같은 막 이런 이제 그 염증 덩어리가 나오고 막 이렇게 고생을 엄청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내 나름대로는 아 병원 신세 져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단식도 해보고 10일 동안 밥 한 숟가락 먹고 물만 먹고 단식도 해봤거든요. 이제 아 죽기 아니면 살기로 차라리 병을 나서든지 못 나서면 차라리 죽든지 이제 이판사판이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걸 하게 되더라고요. 또 이제 식생활 개선, 이제 그게 현미식 같은 거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조금은 좋아졌는데 단식도 하고 조금은 좋아졌는데 그래도 이제 막 주먹지기도 아프고 또 쪼그리고 앉기도 힘들고 무릎이 부었으니까 쪼그리고 앉기도 힘들고 이제 막 이런 상태로 개우개우 추스리고 살아가는데 이제 아들이 와서 명절 때 와가지고 엄마 같은 그런 병원 도장에 가서 수행을 해보면 좋을 거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는 아들 말을 참 신임을 하고 그동안에 살아왔었기 때문에 아 엄마가 몸이 안 좋으니까 이게 저 아들이 뭐 어디서 좋은 소리 듣고 엄마를 이제 이렇게 도장에 가보자고 권유를 하는가 보다 이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제 도장을 가게 됐죠. 그래서 저녁에 가게 됐는데 도장에 가니까 좀 어둡어둡한데 이 촛불을 탁 해놓고 어느 여자분 한 분이 앉아서 탁 수행을 차분히 조용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이 처음 도장을 들렸을 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죠. 들렸는데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아, 나는 너무 바쁘게만 힘들게만 살아왔는데 저런 사람들처럼 정말 나도 차분하게 수행을 해보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들하고 며칠을 도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수행하는 방법을 배웠죠. 태울주라는 이제 그 주문을 외우게 됐고 그러니까 태울주 수행을 이제 꾸준히 하게 됐고 엄마 앞으로 이제 청수를 이렇게 모시고 매일매일 수행을 하라고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청수 모시라는 그 말에 하루도 안 빠지고 진짜 계속 청수를 모셨거든요. 그 청수를 모시고 처음에는 이제 청수 모시고 수행을 해도 우리가 이제 주택지이기 때문에 뭐 주위에 큰 방해 받지 않고 수행을 할 수 있거든요. 큰 소리를 해도. 그래서 아, 이게 좋다 하니까 수행을 열심히 해봐야지. 일단은 그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이제 청수 모시고 막 열심히 수행을 했죠. 막 어떤 때 내 혼자 앉아 하니까 집에서 막 큰 소리를 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하니까 이 손가락부터 다 불꽃 튀듯이 튀면서 이제 그 뭔가 막혔던 게 뚫리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일 처음에 수행할 때 기운이 참 이렇게 오는가 보다 하고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하고 이제 그때 아파 있었기 때문에 일어날 때도 솔직히 제대로 바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한번 무릎이 부었으니까 쉽게 쪼그리고 앉을 수도 없고 그 청소로 모실 때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이제 몸은 불편하니까 그래서 엉거주춤 앉아서 청소를 올리고 또 이제 방을 나올 때는 이 문고리를 잡고 그리고 일어나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도 이제 끈질기게 했죠 수행을. 끈질기게 수행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거기 서서히 이 병 기운이 꺾인다는 것을 제가 직감을 해야 된다
해야 되나?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이제 병원에 간 적이 없거든요. 루마티스 때문에 병원 간 적도 없고. 그 이제 생활 속에 저는 이제 수행을 했죠. 수행을 했는데 이제 계속 수행하다 보니까 설례와 전수 일을 해주시고 설례와 치유 수행 이제를 하게 되잖아요.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또 지금도 이제 무릎이 관절염이 뭐 도지가 아픈 거는 아닌데 무릎이 한번 따끔거리면서 아플 때도 있고 어느 날은 또 이게 팔꿈치가 뜨끔거리면서 아플 때도 있고 또 뭐 어깨가 아플 때도 있고 이래요. 그러면 이제 저는 아 설례화가 잇몸 치유 수행도 되는 것도 알았고 치유 수행이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통증이 생기면 그냥 설례화를 심어요. 그러니까 팔꿈치가 아프다. 아, 저 왼쪽 팔꿈치에 설례화를 심겠습니다 하고 이제 설례화를 심고 또 어깨가 아프면 아 어깨에 설례화를 심습니다.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하고 이제 수행을 하거든요. 아, 신기하게도 거짓말같이 이제 수행을 하고 나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아 수행이 참 좋고 이제 저는 계속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뭐라 해도 내 인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이제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수행 없이는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도 없을 것 같고 수행을 해야만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 하는 이제 생각을 하니까 예, 내 생활의 일부분이 된 거죠.